지금 여러분 서있는 곳 보셨잖아요. 그래서 임금님은 항상 여기서 남면을 하면서 같이 한쪽에 앉아서 신하들 바라보고 지금 보는 풍경을 봤던 임금님의 시선을 볼 수 있는 자, 그래서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. 여기이고 그리고 청아 밑을 이렇게 휘어서 하늘로 올라갔죠? 네. 저런 나무들을 다 구한 겁니다. 일부러 나무를 깎은 게 아니라 저렇게 휘어진 나무들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강원도랑 금강송이 있죠. 지금 바뀐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전구하고 그 볼트만 바뀌었어요. 그때 당시에는 110볼트였고요. 지금은 220볼트에서 높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우리 관리사무소에다 그리고 오염물도 붙어있는 등도 있어요. 그리고 희정당은 개방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. 낮에 그때 이제 신청하셔서 들어와서 보시면 아 놀랍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가 화장실이에요. 네, 여기가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에 뭐가 있냐면 그 청아 뭐죠 저기 아 우리 뭐 그 고려 자기를 뭐라고 하죠? 청자. 네, 청자로 된 그 변기가 있어요. 네, 우리나라에 몇 개가 없는데 그것도 볼 수가 있어요.
오, 마지막으로 주목 받으시네요. 오, 또 계시네.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가 있어요. 여기 목숨소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. 우리가 다 받아가 봅니다. 다산을 원하시고, 아, 눈으로 직접 와서 보시고, 여기도 슬쩍, 꽉 슬쩍 만드시고, 이 꽃단에서 이걸 꽃단이라고 합니다. 올 수가 없었어요. 너무너무 힘들어서 영정당 공연을 그분을 포기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쪽에 보면 화장실 있거든요. 화장실 다녀오시고, 그리고 움직이실 때는 좀 피해주시고요. 그리고 연못이 있다니까 연못에 하시다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세요. 약 한 8분 정도 흥분해주시면 모르겠어요. 역사적인 현장입니다. 이게 이 부분을 지나면 이거 상징하시면 돼요. 근데 건드시면 안 돼요. 건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밖에 있는 우리 그 대처 세상에 여기 이것도 한국인이 아니라 뭐 이거 한국인이 아니라 뭐 이거 한국인이 아니라 뭐 10년인가
양조가 규장각을 만들었잖아요, 그죠? 규장각을 만들었는데 아까 규장각 조합로 보셨잖아요.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. 관원들이 많아져서 여기 하나를 규장각을 더 확장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규장각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개방 행사를 하거든요. 와서 이제 도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행사 진행하니까 인터넷 보시고 보셔서 여기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 나가겠습니다. 그래, 길라잡이 만나시면 아 저런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세요. 자, 오늘 여러분 같이 한 길라잡이 정보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